안녕하세요. 다야미 부산 아트센터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금속 악세사리와 스윙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종류와 이제 가짓수 한번 보시고 이제 주문 주시면 되세요. 그래서 특별히 가격은 이제 오픈을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얼만큼 들어있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손톱의 크기에 올라갔을 때 얼만큼의 크기이고 이걸 보여드린 다음에 제 번호로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이름, 그러니까 사진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야 주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정보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할게요. 자, 금속 악세사리 중에요. 자, 이렇게 바로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양은 요만큼 들어있어요. 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잘라서 양을 보면은 자, 요렇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요렇게 바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발을 이제 손톱 옆에다 이렇게 대보면 한 요 정도 크기 되세요. 그래서 요 정도 크기를 손톱에 여기나 큐티클 라인이나 그 다음에 아트 사용할 때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요 정도 크기 바가 있고요. 약간 오돌토돌한 느낌이 있어요. 그러시고요. 자, 그 다음 일자 바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일자로 생겨있는 거.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바들.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. 자, 요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애 중에 얘네는 아트할 때 뭐 큐티클 라인에 넣거나 아니면 아트하실 때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, 작아요 되게. 자, 손톱에 올려보겠습니다. 올려보면은 이 정도 크기. 되게 작은 크기예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유용하게 젤 오버레이 할 때 되게 잘 들어갈 것 같죠? 자, 요거 같은 경우는 좁쌀이에요. 요거 같은 경우는 다 아시죠? 그냥 일명 찡이라고도 불리잖아요. 보시면은 이렇게 작습니다. 엄청 요 작은 찡들이 이렇게 손톱 위에 올리면 요 정도 크기. 엄청 작게 되어 있어요. 두 개였네요. 이렇게 좁쌀. 그 다음 요거는 좁쌀 중자. 잘 보이죠? 좁쌀 중자입니다. 아까 전에 보여드린 좁쌀보다 조금 더 큰 애예요. 여기 보시면 이 정도 크기. 뒤에 사실 다 비어 있잖아요. 근데 얘는 막혀 있어요. 그래서 더 놓기가 훨씬 좋아요. 뒤에 비어 있는 애들은 저것끼리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근데 그러지 않아서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좁쌀 대.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. 얘도 잘라서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올려서 보면은 이렇게 크기는 조금 큰 편. 그래서 손톱에 올리면은 이 정도 크기입니다. 그다음 네모 바. 이렇게 네모 바인데 이거 한번 뜯어서 볼게요. 얘도 이렇게 생겨 있고요. 그리고 하나만 해서 보여드리면 약간 타원으로 이렇게 굽어 있어요. 사실 바가 보면 다 일자로 생겨 있어서 되게 쓰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커브가 살짝 져 있습니다. 그래서 커브가 져 있는 애 이렇게 붙이면 훨씬 더 밀착감이 있으시겠죠. 거의 저희 보면 밀착감이 잘 안 되잖아요. 얘네들은 일자로 나와서. 근데 이렇게 커브가 져 있는
하지만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애들로 되어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, 찡, 우리 많이 쓰는 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네모찡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. 앞면이 앞면이 뾰족한 네모 모양이고요. 손톱에 올라갔을 때는 느낌이 이렇게 요 정도 크기입니다. 자, 그 다음 보실 게 네모 바중에 조금 긴 애. 아까 전에 보신 애랑 같은 애인데 얘는 좀 긴 애. 길어져 있는 애, 이런 애들이 돼요. 그래서 얘는 뭐 세로로도 사용 가능하고 가로로도 사용 가능하죠?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그 다음 나뭇잎 조금 큰 애예요. 그 저희 나뭇잎 사셔보시면 사실 얘네들이 좀 덩어리져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되게 결 자체가 조금 살아있어요. 이렇게 결 자체가 조금 살아있는 애고요. 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기존 거보다 훨씬 얇네요. 되게 두꺼워서 엄청난 오버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좀 얇은 편. 얘가 자꾸 도망가네. 그래서 크기는 한 요 정도 되세요. 이렇게 다음에 되게 특이하네.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링이 이렇게 있는데 얘 너무 이뻐요. 해놓으면 되게 특이하죠. 얘도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다가 스톤이랑 뭐 이런 거 넣어도 되고 저희 스윙글 할 때도 얘 받침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특이하죠. 되게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. 동그라미 점들이 두 개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자, 하얀색 지금 제가 잘라서 다 보여드리죠? 개봉한 거 바로바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양을 더 많이 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, 이렇게 흰 색깔 링인데 커브가 있어서 엄청 하기가 편해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커브 있죠? 그래서 커브가 있어서 이렇게 손톱에다가 올려도 얘네들이 되게 중심을 딱 잘 잡아주고 있죠. 그래서 오버레이를 양이 조금 그래도 많이 줄어든다는 사실. 자, 요거는 요 정도 들어있어요. 지금 하나만 빼서 보여드릴게요. 이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네요. 동글동글 요렇게 약간 그 칼집 모양이 나 있어요. 얘네가 요렇게 올라가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약간 그 칼집이 약간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훨씬 더 세련됐네요. 이렇게 일자바 있으시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이거 아시죠? 이거는 언니가 가나 있으신데 커브가 있어요. 커브가 있어서 조금 더 붙이기가 더 쉽게 나와 있어요. 이렇게 있으시고요.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돌멩이 같은 가루. 근데 조금 크기도 다 다양하고 그래서 얘 큰 거는 이렇게 들어가고 작은 거는 또 작고 그래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얘네들은 동그라미 커브 하나 빼서 보여드릴게요. 다 사실 이런 거 보면 커브가 잘 없는데 얘는 커브가 다이아미 건 다 있어요. 자,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. 얘도 되게 이쁠 것 같네요. 그쵸?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아까 했지? 한 거 빼줘. 그 다음에
이렇게 보시면 얘도 앤틱한 느낌의 커브가 있어요. 커브 있는 아이예요, 이렇게. 지금 보면 색깔이 이렇게 없는 애가 있잖아요. 이런 거는 제가 잘 보고 보내드릴 테니까 없는 애들은 사실 이제 반품해서 교환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좁쌀 모양 아이 요만큼 들어있어요. 얘는 이렇게 되게 작아요. 엄청 좁쌀만해요. 얘도 엄청 이쁘네요. 이렇게 올리면 이런 아이 있고요. 그다음에 요 모양 아이 이렇게 두 개. 얘도 커브 당연히 있어요. 이렇게 있으시고. 그러면 금속 악세사리는 저희 거의 다 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자 저희 이렇게 약간 스톤도 아닌 것이 이렇게 무슨 탄생석 같은 느낌? 그런 애들이에요. 그런 애들이 지금 크기별로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있어요. 이렇게 색깔만 쭉 보여드릴게요. 요 색깔 있고, 그 다음에 요거, 그 다음에 요 색깔, 그 다음에 요 색깔, 이렇게 색깔, 그 다음에 요 색깔, 이렇게 요거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. 그 다음, 이렇게 색깔, 하얀빛 나는 요런, 좀 뭐라 해야 돼? 약간 노란빛 나는 애. 얘는 살구빛 나는 애. 그 다음에 여기 색깔도 있고 연보라도 있고요. 그럼 큰 거 끝났고 이제 작은 것도 다 색깔별로 다 있어요. 걔 큰 거에 똑같이 작은 애들이 다 있어요. 자,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시고요. 그 다음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까지 해서 모두 다 보여드렸어요.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보고 하시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 보시다가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시고 그럼 제가 거의 다 아니까 그리고 아니면 이쪽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또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